오늘은 그동안 가고 싶었던 북한바 초등학교에 조회를 했으면 좋겠다. 조회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었거든. 근데 가서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차를 타봐야겠어. 짜잔. 꼬리야. 모자, 은빌리, 타투, 은네, 타노, 시타, 사바, 나네, 티사, 꾸미, 꾸미나 모자, 꾸미나 은빌리. 제가 북한바 초등학교입니다. 아, 뻘쭘해. 애들이 이렇게 보는 거 겁나 뻘쭘한데? 그렇지. 굿모닝. 아이, 아싸한테. 와. 이들 여기서 뭐하니? 아. 예. 와우. 그만해 좀 비라 나나. 나나 말해 좀 비라. 장기리안이 자다 뜨기니 마코피. 아이 좋다. 와. 하고 올래. 요새. 사실 애들한테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뻘쭘해. 괜히 선생님들 공부하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피하겠어. 수업 가는 걸 보겠어. 애들 교실.
와. 예? 베리 클린. 굿모닝. 화단 만드는 거 같은데. 와. 스터디. 스터디? 숲 속에 온 것 같지? 예, 이건 마당이 이렇게 나무가 많아. 아이들 놀 수 있게. 연병장식 마당이 아닌 정말 애들이 나무 아래서 공부도 하고. 아, 당번이구나. 굿모닝. 끝. 하이. 물 청소까지. 전에 학교에서 만들어준 테날. 여기 물이 이렇게 수량이 많아서 잘 넘쳐요. 이제 여기 참 수량이 많더라고. 여기가 매점. 10시쯤 되면 여기서 아줌마들이 이게 한 집당 하나씩 한 명씩 와서 카사바도 만들고 만다지, 카사바, 짜파티 등을 만드는 매점입니다. 화장실 앞에서 놀던 애들은 역시 언제나 멋있어. 굿모닝. 굿모닝. 짜파티.
여기가 우리 예전에 갔던 화장실. 와. 클린. 아. 월요일 아침에 완전 학교 구석구석 청소를. 원, 투, 쓰리. 나이스. 종이 쳤어. 아까 그게 종이야. 다다다다다다다. 이 나무들을 왜 꺼? 뭐야? 애들이 나무들을 이렇게 헤어내? 저거 뭐 하는 거지? 아, 굿모닝. 아, 죽 만들 때 떼려고 헤어라고 했나 보다. 아침 청소하고, 청소하는 건 생각 못했고, 아침 조회를 할 줄 알고 조회하는 거 찍으려고 왔는데 조회를 안 하네. 그리고 월요일이라고 학교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난 애들이 이렇게 해피콘에
관에서 나무를 가져오는 걸 처음 알았어. 가느다란 거 두 개씩, 굵은 거 하나씩. 나무를 하나씩 1m 정도 길이로 가져오는데 선생님 확인하는 게 어렸을 때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우리나라 나 어렸을 땐 잔디씨를 편지봉투에 담아오라고. 아, 그거 많이 했고. 우리 난로 뗄 때 장작을 가져갔나? 한두 개 가져간 기억도 있고 숲에 가서 솔방울하고 삭도가지 썩은 나무 가져온 적도 있고. 여기는 해피콘 한다고 저렇게 나무를 가져오니까 뭔가 좀 뿌듯하고 고맙네. 우리가 도와주는 해피콘은 자기들도 동참해서 거의 다 가져왔네. 거의 다 가져왔어. 몇 명 말고는 정말 다 가져왔습니다. 너무 좋은 아침. 애들이 수업시간에 지금 수업시간인데 뭘 종이 하나씩 다 들고 저렇게 나오네. 먼저 한번 가서 볼까? 여기서 인사. 숫자밖에 없는 게 뭘까? 수학이네? 곱하기구나. 우와, 곱하기 나누기. 이 아름다운 모습을 한컷 찍겠습니다. 생각보다 나무 하나에 한 명씩 있는 것 같네? 그지? 아름다운 학교다. 시간내는 것 같아. 방 안에 혼자 있는 것보단 그래도 이게 좀 더 낫네. 사람 사는 것 같고.
이렇게 좀만 땅을 봐도 물이 이렇게 많아요. 개구리도 많고. 야, 올챙이 통통하네. 그래서 이렇게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인 것 같아. 그래도 농사를 뭔가 잘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여기는 소출이 너무 안 나오겠는데? 씨앗값도 안 나오겠는데? 이거 완전 거의 모래예요. 그리고 이 우기에 심어서 지금 한국의 가을 정도에 약간 이제 이렇게 벼가 익는 거지.